세컨 샷. 이거 아! 센찬이 핸디가 올라오나요? 제일 어려운 어프로치. 아, 나 넘어갈 줄 알았는데. 오, 좋아요.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와! 제일 베스트 샷입니다. 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자, 1등 달리고 있는 강재준. 가야 돼요. 잘했다. 가야 돼요. 야! 와! 야, 바로 나가냅니다. 나이스 파. 우와. 아이고. 다핀 깠어, 깠어. 깠어, 귀로. 웅크리 나는 문제 없어 보일 것 같은데. 나이스. 굿샷. 난리 난리. 자, 과연 김준호 씨는 역전할 수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어? 토끼, 토끼! 어, 내가 토끼띠인데? 토끼가 나타났어요! 어디? 희망인가? 자, 우리 토끼띠 김준호 씨를 응원하러 자,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와우! 대박이다, 진짜. 드라이버는 잡았어요, 내가 봤을 때. 아우, 다시 네. 돌아온 김준호 선수입니다. 오,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 정말 자. 잘 치네요. 한 올에 한 타. 순에게는 여덟 홀이 있습니다. 자, 야간에 또 공이 날아가는 게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야간 골프의 매력이죠. 그쵸? 공이 정말 미사일처럼 이쁘게 날아가기 때문에. 자, 안 땡겼어요. 아, 아, 너무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오늘 본 샷 중에 가장 좋은 티샷이지 않았나. 네. 계속 땡겼었는데 이번에 오, 나왔어요. 닭발 세레모니. 한신포차 모델을 노리는 네, 닭발 세레모니. 굉장히 중독성이 강해요. 네. 저 닭발 세레모니. 동민이 형님 골프 칠 때만 말이 없다 이 정도. 안 돼서 막 지적이 많은데 골프 칠 때만 이렇게 진지. 드로우 구질을 가지고 있는 김재준 네. 선수 지금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네. 드로우 구질이요? 드로우 구질. 발음 좀 3호 바로 달리고 있다 지금 4호바까지 왔습니다. 현재 라베. 지킬 수 있을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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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강재준! 아니다! 240m 때렸어요. 와, 방금 샷은 거의 장타 선수였어요. 와. 임팩트가.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계속 밀리고 있는 양세찬 선수. 아. 마무 맞는 소리가 네. 났는데요. 이럴 때 한번 외치죠. 가보실게요. 가보실게요.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괜찮아, 안 돼. 괜찮아. 우와. 저 색깔불 아니야? 색깔불 형 거 같아. 내 거다, 색깔불. 방금 색깔불. 김준호 선수 볼 옆에 마루 토끼가 지나갔는데 오. 의미가... 그거 버디 찬스인가요? 굉장히 좋아요. 저 토끼가 나타나서 형 스코어가 좀... 네. 어, 강재준 너무 센데. 너무 잘 치죠? 오, 내가 못 치고 네가 잘 치니까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아. 저희도 큰일 났습니다. 제작비가. 제작. 형이 막아준다 그러더니까. 아. 해저드에 나가 양세찬. 멘탈을 잡을지. 굿샷. 굿샷. 오, 굿샷. 굉장히 좋았어요. 좋아, 좋아. 그렇죠. 저렇게 안전하게 쳐야죠. 그렇죠. 골프는 네. 어떨 때는 또 안전함이 필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아, 골프 진짜 어렵다. 골프 참 어렵습니다. 이제 웃고 떠들 못하겠어. 화이팅! 이제 우리 팀이 이제 이기기를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 아, 이 많았나요? 아, 많았나요? 저 드라이버를 살려놓으면 좋긴 한데 남은 거리가 길어요. 형 무조건 파나 보기로 막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지장 없어요. 와, 와 둘 다 거의 막 240을 때렸어요. 지금 김준호 씨도 갈 부가 없거든요. 아~ 네. 공격적으로 바꿨습니다. 형 세컨 저기 생크라면은 무조건 승리 80% 이상. 그럼, 그럼. 굿샷! 와, 좋다! 나이스! 좋아요! 김재준! 나이스! 나이스! 아, 괜찮아, 나 빼, 나 빼, 나 좋아요. 빼! 좋아요!
아무 지장 없습니다.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앞에 생크 조심해요. 진짜 이제 다 조심하셔야 돼요. 왼쪽도 우측도 저기 어디를 다. 보고 있는 거야? 몰라. 지금 저기 카메라 감독을 보고 있어. 카메라 감독을 보고 있어. 우리 포수야, 포수 저 사람. 생크가 날까 봐. 사람 잡는 포수 있지? 자, 웃음 사냥꾼 김준호. 형광불 떨어져요. 오, 닫아치기 잘했어요. 생크 안 났어요. 아, 짧고 말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와, 생크 때문에 치지 못하겠네, 이거. 과연 원래 김준호 씨가 못 치다가 스코어를 찾아가면서 잘 치는 스타일인데 아직 못 찾고 있어요. 그래도 전후를 8호 마무리하셨기 때문에 또 경기에 흐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백스핀! 백스핀! 나이스! 들어간다! 오, 파는데 정말 아무 문제 없어요! 와, 나이스 어프로치! 파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지장 없어요! 홍동민 선수 샷할 때마다 계속 박수를 쳐요. 아, 너무 멋있다. 아까 해저드 버디도 멋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것도 뒷땅파! 러닝 어프로치의 귀재입니다. 자, 양세찬. 좋아, 스코어가 좋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좀 더. 아, 나쁘지 않다. 양세찬. 나쁘지 않았어. 넣으면 보기. 해저드 빠졌지만, 서드를 너무 잘해서. 네, 넣으면 보기입니다. 아. 고민해. 과연. 뭐가 좋을 것 같아요? 프로님 봤을 때. 저는 이 위치에서 저라면 네. 어프로치가 자신 있기 때문에 네. 어프로치를 할 것 같습니다. 아, 좀 약하다. 괜찮아, 괜찮아. 와, 그렇게 많이 보면 안 되는구나. 한 것만. 아, 뒤에. 야, 이걸 어림도 없어요. 너무 뒷땅, 약했어요. 뒷땅. 땅 뒤? 오늘 왜 이렇게 놀래냐, 이렇게. 너무 약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생크가 나고 뒷땅 나고 하는 거예요. 허접스럽다, 허접스러워. 자, 강세준 팟팟. 들어가나요? 좋다. 나이스! 아! 좋다. 아우! 나이스! 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아, 준호 형이 봤어요, 지금. 네, 요거 넣으면 또 한 타 잡습니다. 팝업. 과감해요. 제발. 제발. 오케이. 오케이. 보기. 에이! 파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스코어 좀 보여주세요. 이 홀은 끊어가는 홀이죠. 그쵸. 세컨 지점에 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칠 수 없는 홀입니다. 서비스 홀이긴 하지만 또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 티샷을 해야 됩니다. 정동민 선수의 티샷. 아, 괜찮았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을 네. 것 같습니다. 와, 형 드라이버 잡았어. 아, 오늘 잘 치는데 왜 그러지? 말렸어, 말렸어, 전체. 셋을 너무 무시했거든요, 그동안. 아. 네. 위험한 점. 컨트롤 드라이버. 180 나가면 죽어요. 오, 나이스 컨트롤. 나이스 컨트롤. 어프로치도 저렇게 하면 생크 안 날 텐데. 그러니까요. 그걸 적용해 보세요. 아. 아니야, 아니야. 와, 전혀 문제 없네. 140 쳤어. 자, 오늘 본인의 라베가 80개거든요. 지금 아직 라베 다가가기 지금 직전입니다. 라베를 향한 강재준 선수의 티샷. 아, 아이언 공략 좋았어요. 너무 깔끔했어요.
다른 선수들이 다 감탄할 정도로. 굿샷! 굿샷! 야, 1등 확정! 와. 방금 샷은 굉장히 또 안 까불어요. 공이 잘 맞으니까. 굉장히 멋있는 척 하고 있어요. 네. 강재준.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세찬이가 후반에 무너지고 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하. 세찬이 뭐. 그 사이에 이유가 있으니까. 해줘도 해줘도 괜찮아. 해줘도? 오케이. 야, 신기하다, 이게. 이게 얼마나 민감한 건지. 좀 어드레스를 이게... 우측으로 봤어. 아, 진짜? 응. 아니, 근데 이게 왼쪽이 넓으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지. 아, 신경 쓰여도 이게 안 되는데. 여기서 티 꽂고쳐도 되는데요? 아. 티 꽂고는 안 돼요. 티 꽂고는 안 돼요? 네. 자, 해저드에 빠져서. 자, 특설티를 이용하는 양세찬. 말이 거의 3분의 1로 줄었어요. 네. 아유. 어? 나 빼, 나 빼. 나 집에, 나 포기라고 얘기해줘. 자, 지금 김준호 씨는 세찬이 장동민은 없거든요. 강재준만 너만 잡는다. 네. 그렇죠. 자, 김준호 선수. 잘 쉬었어요. 제발 한타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프로치 하긴 좋은 위치입니다. 굿샷! 너무 예보이셨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원래 페이드였는데 드로우로 바뀌면서 그걸 인정하고 치니까 스코어가 좋아지고 있어요. 저 뭐든지, 저 세레머니 중독성이 있습니다. 재준이 화이팅! 자,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준호 선수의 너만 보여. 강재준 선수 세컨. 너무 잘 치네요. 와. 유도를 해서 엎어치기가 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대신 타점이 맞을 때는 파워가 정말 잘 실린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잠깐 많이 갔어요. 아,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닙니다. 이것도 지켜야죠. 야, 근데 진짜 신기하다. 맞아. 이게 딱 요거 되니까 멀어지면 안 돼, 안 돼. 내가 그게 심해. 나 예민한 골프야. 진짜 골프가 진짜. 좋아요. 파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좋아요. 좋아.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 오, 나이스 온! 오,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너 잘한다. 잘한다. 나이스 온, 나이스 온! 타, 타. 약간 탑핑이 나서 고전했지만 그래도 팝퍼스를 남긴 양세찬. 파이팅! 잘해보자. 자, 랍의 순간이라는 걸 알았을 때부터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오바로 80개에서 싱글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좋아요. 야, 좋다, 좋다. 나이스! 와! 굿샷! 굿샷! 천만 원의 주인공이 드디어 세기를 박습니다. 1.5m 버디팟! 너무 예술입니다. 시합 보는 줄 알았어요. 지금 중계 같아요. 모든이가 웃고 있는데 한 명만 안 웃고 있습니다. 바로 김준호 씨입니다. 나의 생크가 인규를 망하게 했어. 아, 재밌어 오늘. 아, 굿샷, 굿샷. 쳤어. 뭐야? 한타. 원볼. 왜 뭐 한 거예요? 쳤어, 쳤어. 질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장동민이요. 뭐 한 거죠?
그래도 파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파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래도 할 수 있을까요? 뒷땅을 와 진짜 팔을 하면 대박인데. 뒤에 던지면 시간 넘겼다. 아유 이거는 파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 나 씨 왜 아 나 이거를 이거는 파는데 문제가 있어요. 뒷땅의 귀재예요. 파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 넣으면 되잖아. 파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좋았어요. 좋았어요. 들어가나요? 와! 더 가. 위협하는 그렇지. 김준호. 보디폼? 나이스. 생크를 극복한 것 같은 샷이었습니다. 네. 조금 들놀라는 어프로치로 잘 붙였습니다. 인규야, 생크 안 났다. 자, 팔을 하면 기적입니다. 기적을 만들어 줄지. 파하는데 아무 문제. 파는데 아무 문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아 킥이 이상하게 됐어. 아 어렵지 않나. 답을 예상합니다. 이 홀은 우승을 주고 스코어를 잃은 홀이라고 할 수 있죠. 파퍼 세져 와야 돼요. 아 됐습니다. 왜냐면 팔을 하려고 세게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버디 아이고 와 야 까비 오케이 감사합니다. 8호 마무리가 됩니다. 자 파는데 아무 문제 보기하나요? 아 더블로 마무리합니다. 저 보기 파 뭔 소리죠? 여긴가요? 아니요. 잘못 들은 걸로? 들어가봐요. 아우. 아. 까비. 아 이제는 김준호가 버티기 뭐 후배들 이기기 이게 아니고 강재준의 라벨을 응원합니다. 공격적으로 한번 쳐봐야겠다. 아니야 공격적으로 하지 마요. 어? 하지 마. 공격적으로 해야지. 아니야 형. 내리막이니까. 저희 컨텐츠 바꿨습니다. 강재준의 라벨 싱글을 응원합니다. 난 날라갔어? 아직 몰라. 형 까였어요. 자, 싱글을 고려하라. 버디!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강재준의 라베!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좋아, 우리 재준이! 라베! 나이스 버디! 과연 80개의 벽을 깰지 싱글 도전합니다. 강재준을 응원합니다. 싱글을 고려하라! 너무 좋아이냐? 너무 좋아이냐? 너무 편안하게 치는 거 아니야? 내가 못 치는 거? 어? 너무 좋아이냐? 우리도 좋아이냐? 아이 그럼 수고 좀 써주세요. 이. 자 여기가 바로 양세찬 홀인원 홀로 유명한. 자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양세찬 씨? 치는 순간 이건 들어갔다야. 아 진짜? 그리고 공이 보였어 들어가는 게. 와. 여기서 보이더라고 홀인원 보입니다. 오. 보입니다 공 들어가는 거. 자 본인이 직접 홀인원한 홀에 와주신 네, 양세찬. 홀인원하고 끝내야겠다. 홀인원하면 1억 줄게요. 진짜? 네. 못하면 얼마 줄까요? 10만 원 줄까요? 아니 잠깐. 자, 전홀에 버디를 한 강재준 선수 지금 흐름 잡을지? 지금 벌타를 받고 4오버거든요. 76타. 자, 방송에서 76타는 진짜 싱글로 가는 길이거든요. 굿샷. 야, 어 핀발이야. 핀발이다. 홀인원. 홀인원. 야. 오! 대박. 왜 어디 있어? 붙었어. 우와. 붙었어. 너무 좋아요. 대박. 좋아요. 자, 이러면 1,000만 원에 거의 다 왔습니다. 140만. 좋아.
우와, 3m 안에 붙였습니다. 저도 맞아요. 예? 야. 3m도 안 돼. 한 1.5m. 와. 형, 이거 언더 치는 거 아니야? 와, 나 씨. 강재준 잘 치니까 멘탈이 날아가는구나. 자, 홀인원 하면 형이 주인공입니다. 홀인원 하면 자, 1억이 걸려 있어요. 홀인원 하면 1억 줄게요. 진짜? 네. 눈앞에서 1억을 맞이할 수 있는 샷. 야! 오! 오! 어린도 없죠. 어, 홀인원이야. 야, 뭐야? 어린도 없죠. 어, 홀인원이야. 야, 뭐야? 1억, 1억. 좋다. 아, 왼쪽, 왼쪽, 왼쪽. 아니야, 몰라, 몰라. 1억 줄게, 형. 내가 2억 줄게. 야, 3억 5억 줄게. 아니 형, 5억을 줬는데도 못하네. 짧아, 짧아. 5억 받을 수 있었는데. 5억 줄게. 날아가는 순간 배로 붙었거든요. 장동민 씨는 얼마 주실 거예요? 장동민? 네. 홀인원 하면? 진심. 진심. 찰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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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쏴줘요. 아, 그냥. 2억씩 5번. 5일에 거쳐서. 한도가 2억씩이니까. 아. 현실성했어. 자, 10억. 5일에 거쳐서. 이게 10억짜리 7번 이기라. 우와! 오, 10억! 형 20억 줄게요! 20억! 아니, 아니,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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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50억! 아이고, 아, 아쉽습니다. 나 2조 줍니다, 2조. 5천억씩 4일에 걸쳐서 쏴줘. 네. 개구리가 와. 울고 있습니다! 아, 연속 홀인원! 뻥컨 넘겼다. 뻥컨 넘었는데. 조사. 안 돼! 아, 아깝다. 뻥컨 안 빠졌어. 뻥컨 턱에 있어. 어, 턱에 있어.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특께서 상금 10,000,000원을 걸어주셨는데 이 상금은 네, 우선 강재준 씨한테 간 것 같고요. 네, 확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강재준의 랍의 싱글을 응원합니다. 네. 오, 나왔어. 아, 저 아, 너무 잘 쳤는데. 안 돼. 네, 어려웠습니다. 안 돼. 거기서 흐르면 안 되는데. 뭔가. 내 거. 어, 깠다, 깠어. 아이. 야, 이런 실수를 하나? 어, 뭐야, 반대인데? 아. 오르막이 심했는데. 네. 어, 이제 뭐 신경 안 씁니다. 김준호 시스코. 네. 포기했어요. 자기가 분명히 이긴다고 후원 장담하더니. 뜨거워시 왼쪽이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감사합니다. 파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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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문제. 아. 어, 거리가 완벽했네요. 아. 자, 중요한 버디 퍼시입니다. 이게 들어가면 우승도 확정. 네, 다 돼가고요. 본인의 랍의 기록까지 만들어내는 강재준. 버디 퍼. 버리면 불러, 불러. 버디 퍼. 들어가. 들어가. 어, 어. 아, 위기. 나이스 파. 자, 랍에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바로 뒤를 자, 이렇게 하면 거의 85% 강재준. 아닙니다. 90%입니다. 90%요? 네. 저기 잔잔말인데 강재준을 이겨라 하자. 강재준을 이겨라. 아, 오늘은 재준이 형 못 이겨. 어, 날이다, 날이야. 진짜 세려봐. 어. 요번에 진짜 그냥 훌게. 안 돼. 안 돼. 그지. 형이 어차피 아니구나. 이겼어, 어차피 이겼어. 그럼 형 진 거라고 지금 포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 치고. 그것도 싫은가 보네요. 판촉물을 고려하라.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내 콘텐츠는 고려 안 하시는지. 잘 칠 거라면서요. 홍인규 콘텐츠도 고려하라! 고려 좀 해주세요. 아니, 내가 못 치고 있는데 여기 둘을 지금 이겼거든요. 네. 얘가 너무 잘 쳐 지금. 그래봤자 한타예요. 아, 그러면 아직 끝까지 정신 못 차려. 희망이. 아니, 근데 희망이 없었어요. 얘가 너무 잘 쳐서. 그리고 네. 지금 콘텐츠를 바꿀 거예요. 우리 강재준 싱글을 고려하라. 아~ 아니야, 2분 칠 수 있어. 계속해서. 네, 진짜. 강재준 싱글을 네, 고려해서. 네, 응원하고. 감사하죠. 자, 싱글 한번 가봅시다. 가봐요. 라베 몇 개라고요, 라베가? 라베가 78인데 제 정식 라베는 80이에요. 80. 아~ 오늘 깰 것 같아. 네, 80. 80 라베. 이게 네. 80이 딱 깨기 제일 어렵거든요. 맞아. 아~ 신중히 치세요. 네. 예? 네 올라갔기 때문에. 아이고, 아, 야 진짜 터졌다. 터졌다. 터졌어. 아 터졌어. 아, 괜찮아? 슬라이스 올이에요? 네 슬라이스. 진짜? 전혀 몰랐구나. 와 잘 쳤는데. 예, 같은 봐야 되죠. 좀 슬라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라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샷들이 한올한올 나올 겁니다. 하지만 해저드니까. 예, 해저드니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예. 나이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쳤어야 되네. 왼쪽을 보고 약간 휘네. 드라이버는 이제 살아나고 있는데. 다 찾으셨는데. 홀이 안 남았네. 홀이 얼마 없네. 포기하니까 잘 맞는다. 나이스 나이스. 역시 굿샷. 골프가 희한해. 굿샷 굿샷. 생크! 오비! 재미난 공격이네. 계속 당겼었는데 열리고 말았어요. 아, 괜찮다. 아, 아웃이야, 아웃. 조금만 열려도 아웃이에요. 여기. 야 여기 진짜. 파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해줬으니까요. 네. 파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늘 저 멘트가 더 웃긴 이유는 정말 파하는데 아무 지장 없게 네. 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한 적도 있고. 네. 네. 아. 오, 티샷이 왜 이렇게 진짜 시몬스인데 원래. 네. 갈게요. 준영 죽었어? 아유, 씨. 준영 죽었어? 난 네? 잘 갔지. 난 죽었어. 난. 진작에 이렇게 치지 좀. 와 신기하다. 이거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 강재준의 서드샷 해저드 특설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샷을 고려하라. 어? 와. 야 이 라베가 대한 공포증입니다. 발목을 잡나요? 와. 형 괜찮아. 파는 아무 문제 없어. 오, 잘 쳤어요. 굿샷! 잘 쳤어요. 나이스! 해전을 와! 나이스! 오! 완전 붙은 것 같아요. 파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나이스 나이스. 오, 생크 안 나고 잘 갔어요. 나이스 버디장. 나이스. 좀 오는데. 자, 본인의 공이 아니라고 정직하게 말했던 장동민. 장동민 씨 공 왔어. 오, 동민이 형 공 살았어. 동민이 볼 아니래. 내 거 아니야. 욕심이 날 법도 한데 그쵸? 참 움직였어요. 네. 아이고 짧다. 아, 깊다. 뻥커 뻥커. 벙전. 안돼 벙전. 아유 벙전. 벙커는 아닙니다. 네. 멘탈 잡으셔야 됩니다.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오우. 세다. 너무 센데? 멈춰야 돼요. 임팩트 때 너무 세게 쳤어. 넘어갔어, 재준이 형? 넘어갔어. 안 돼. 오, 소프트. 아, 짧아. 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김준호 이거 넣고 만약에 양파가 나온다면 난리가 납니다. 너무 많나? 재준이 형 내리막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중요한 퍼. 중요한 퍼. 야 너무 약하다. 퍼. 우와.
더. 봐야 돼요. 아, 이런 실수를 안 한 사람인데. 아, 이러면 사실 더블 보기도. 자, 없습니다. 지금 저걸 넣어야 더블이죠? 네. 네. 자, 버디 펏 김준호. 자, 그림을 만들지. 다시 찾아온 버디 찬스. 네. 어? 잘 쳤어. 와, 잘 쳤어. 나... 와, 나이스. 오. 들어갈 뻔했어요. 눈앞에서 휘는 게 보이는데. 오, 센 줄 알았는데 안 센네요. 오르막이 상당한. 오, 웃고 있죠, 웃고 있죠. 본인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었다는 뜻이죠. 야, 약하다. 이슬, 이슬, 이슬. 약하다. 와, 올르지 않아. 와, 안 구른다. 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트리플로. 트리플.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어요. 네, 79타를 노릴 수 있습니다. 파워가 있었어요. 오, 아, 오, 오케이. 안 아, 굴러, 안 굴러.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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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로 막아냅니다. 나이스, 나이스. 자, 이제 홀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강재준은 79타를 지켜낼 수 있을지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타 차로 좁혔어요. 자, 희망을 조금 찾은 김준호 선수. 생크 조심하세요.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생크 형, 저기.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저 숲을 보고 있어요. 드라이버가 이제 좀 잡혀가는 김준호 선수. 와, 그냥 본대로 갔어. 아니, 야, 스윙, 춤추는... 스윙이 진짜 나 목 따블이죠, 나네. 본대. 스윙이 약간 탈춤 스윙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네. 어떻게 이렇게 해요? 신들린 스윙. 정말. 그 번개임으로. 샷! 아, 그렇죠.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이게 나이스. 양세 차이죠. 나이스. 아, 이 샷인데. 근데 리듬감을 잃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오, 샷! 오, 샷! 굿샷, 굿샷. 닭발, 닭발. 재준이가 요번을 트리플하면 이제 몰라요. 진짜 모르죠. 아~ 네. 지금 여섯 타 차이에요, 나랑. 여섯 세월 남았어요. 골프를 몰라요. 아. 어, 왜 이렇게 구석으로 가죠? 지금 왼쪽이 두려운 거죠? 네. 내려왔을 것 같아. 가보실게요. 와, 백혔어, 백혔어. 어, 이렇게 되면 모르죠? 이렇게 되면 오, 몰라요. 이번 샷을 제가 잘 치는 거를 닭발을 미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우리 아기가 다시. 와, 진짜? 오, 대박. 대박. 와. 예쁜 딸, 보물이가. 보물이가? 오, 보물이도 아빠를 응원하네요. 와. 진짜 신기하다. 진짜 아빠 닮았다. 예고 가겠습니다. 아, 너무 우측 봤네. 아. 오, 맞고. 아. 나쁘지 않을 거야. 나 빼. 어? 이거 나 아니야. 나 아니야. 그냥 해저드에서 칠게요. 네. 공 여기 있어. 네. 제 김준호 선수. 세컨샷. 쳤습니다. 오, 너무 우측인데. 오. 나이스! 아, 이런 몰라요! 추격하는 김준호! 다섯 타 차입니다! 올라옵니다. 어우, 저 신난 발걸음.
몰라요. 헤저드라서 굉장히 뒤에서 쳐야 되는 강재준. 세준이가 약간 멘탈이 지금 왔거든요. 네. 그 싱글 목표로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맞아. 막홀 정도에 한 3월 남겨놓고부터 무너져. 루틴이 길어지셨어. 루틴 길어지고. 엄청 길어졌어. 까먹었어 제가 루틴을. 오, 쳤어요. 오, 잘 쳤어요. 어, 앉아, 앉아, 앉아. 괜찮아, 거기 괜찮아요. 힘! 나, 아, 나이스! 좀 짧았어요. 자, 장농미 어프로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닭발 세레모니를 또 예쁜 딸이 해서 더 힘을 얻은 장동민. 굿샷. 오. 와야 돼요. 더더더더더더. 아, 파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없죠. 파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오, 좋아요. 오, 나이스 런닝 잘 어프로치. 아, 짧다. 됐습니다. 자, 버디 펏 김준호. 자, 신중하죠. 지금 네. 왔다 갔다를 세 번 했습니다. 김준호 선수. 굉장히 중요한 퍼팅이고 기회예요. 들어가면 세타. 들어가면 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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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번 더. 아, 또 어려운 위치예요. 네, 이러면 강재준한테 힘을 주는 거죠. 아. 아. 내리막 있는 줄 알았대. 좋다! 아우! 아, 안 떨어지네. 안 떨어져. 더블로 마무리합니다. 네타가 남기 때문에 두 홀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쵸. 두 홀의 네타는 쉽게 한 홀에도 잡을 수 있죠. 나이스. 좋다! 아이고! 있을 때네. 팝헛. 팝헛. 닭발 세레머니 보여주셔야 돼요. 아, 과감했는데. 고기로 마무리합니다. 그걸 땡기고 자빠졌네. 네. 중요한 김준호의 두 타냐 한 타냐 중요한 퍼십니다. 염라이 어려워. 없네요. 나이스야 들어갔어. 오! 오! 나이스야 들어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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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강재준이 한참 앞서갑니다. 저희가 특이한 현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두 홀을 건너뛰어서 촬영을 또 빨리 하다 보니까 네. 남은 두 홀을 찾아가지고 네. 네, 밸런스톤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끝까지 네. 두 홀을 후원해 준 밸런스톤. 18홀까지 쳐야죠. 네. 자, 판촉물 고려하라. 예, 지금 예. 포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 고려프트 전속무대 김준호 씨 포기했다가 희망이 조금 생겼어요. 트리플 더블 하면서 네. 네. 제가 지금 좀 그리고 졸리고 뭐 안 돼, 안 돼, 안 돼. 무너지고 있어. 그리고 너 그러면은 잠좀 깨게 빠따한데 맞자. 지금 피곤하니까 힘이 더 들어가. 그렇죠. 끝까지 붙여야 돼. 라베에 대한 또. 아니 저는 근데 사실은 그 아까 벙커 사건 이후로 네. 제 스스로 떳떳하지 못해서 라베는 포기했어. 아. 네. 근데 1등은 해야 되니까 그치. 우리가 또 이겨야 되니까. 그럼. 자,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지금 네, 남은 두 홀을 찾아서 자,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준호야, 잘해봐. 죽어요. 응. 죽을텐데. 죽어라. 죽어라. 죄송해요. 노골적으로. 라운딩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물고 뜯는 아름다운, 아름다운. 네, 선후배의 사랑. 죽어라! 티샷! 티샷! 오잘공 잡았어요. 네. 완전 굿샷이에요. 형 포기했죠. 샷! 감독님이 뒤로 갈 정도로 멋있었어. 네. 멀리 쳤습니다. 멋있어. 자. 이겨냈어. 야, 이겨내? 예. 얘 어디서부터 봐. 더 뒤로 가는 장동민 선수.
어리! 자, 미쳐가고 있습니다. 밤이 미쳐가고. 네. 12시가 넘으면 스프링클러가 터집니다. 네, 여러분 빨리 끝내셔야 됩니다. 네. 진짜? 진심. 네, 진짜. 오. 와! 진짜 진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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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닭발 세리머니까지 완벽했습니다. 오. 그렇지. 좋아. 괜찮아요. 네, 좋아. 시간 있습니다. 와, 황재준이 문제거든요. 자, 뭐 공격하셔도 됩니다. 백스윙 전까지는. 아니요,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망가졌어요. 와! 굿샷! 감독님도 조심해야 돼. 감독님. 오! 감독님 멋진 샷. 담이 왔어, 담이. 자, 굿샷. 두 골 남았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양세찬 세컨 갑니다. 어우, 나이스. 나이스. 안전하게. 컸어. 우리 안 보여. 감사합니다. 쳤어요. 약간 더덕샷 땡기는 쪽인데. 이렇게. 오, 생크 안 났어요. 오, 좋아요. 캐리 좀 좋아요. 오! 나이스. 뻗친. 대박! 나이스! 우와, 나이스! 우와! 나이스 버체! 6m? 5, 6m 되는 버디샷을 네. 남겨놓고 있는 김준호 선수입니다. 자, 이걸 지켜본 강재준. 네. 앞에서 저렇게 공을 잘 치면 굉장히 압박이 가죠. 점프샷! 오, 잘 쳤어요.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펑크슛! 와, 역시 조금 컨트롤이 어려워요. 네, 안 받아줬어요. 자, 버디와 보기가 나오면 두 타를 잡네요. 나뱃 젠춘 파하는데 문제 없어요. 파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야, 이제 다시 봤어. 야, 핀발로 갔어 근데. 핀발로 간다. 야. 완전 초핀발. 방향이 너무 좋아. 굴리기. 안 가. 굴리기 전문이죠. 근데 오늘. 아, 이슬이. 그렇죠. 이슬. 네. 네, 저희가 지금 거의 12시 밤을 또 지새하면서 또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슬이 많습니다. 너무 세. 그래, 내리막이야. 내리막. 난리. 내리막. 난리. 중요한 퍼십니다. 그렇죠. 붙이면 거의 우승 확정이고요. 자, 복이라도 나오면 아직 모릅니다. 자, 신중한 강재준 버디팟 15m 버디팟. 잘 쳤어요. 좋아요. 잘 쳤어요. 괜찮아. 아, 야, 라이가 좋아요. 없어. 이런 거 되게 잘 치고. 와, 라이가. 희망을 놓지 않는 김준호. 왜 김준호 선수의 버디팟이랑 거리가 비슷해요. 그렇죠. 한 타는 잡은 것 같고요. 버디.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라인을 고려하라. 네. 잘 고려했는데. 자. 조금 있었어. 아쉽게. 자, 파루 마무리했습니다. 약해. 와, 안 굴러. 안 굴러. 파펀. 아. 예. 안 굴러. 감사합니다. 와. 괜찮아. 고기. 아이고야. 메타 참은 양파밖에 없다. 재준이 양파. 버디. 형 버디야지. 버디면 이기는 거야, 형님. 버디. 아, 우리 한지민 프로님이 Y자 스윙을 알려줘서 내가 왜 진지하게 안 했나. 김준호 선수가 왼쪽 팔을 많이 구부리고 공을 치고 있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와! 나이스 페이드! 어떻게 딱 절로 보냈지? 제일 좋은 자리. 아, 저 얘기를 한지희 프로 좀 일찍 해줬어요. 아. 오, 와, 좋아, 좋아. 좋아. 벙커 쪽이다. 좋아. 나왔어요. 아, 닭발 세레머니. 오, 벙커 쪽이야, 근데. 와, 벙커 안 갔어. 벙커 들어갔나 본데? 아, 벙커 전 아니야? 본인의 구질은 확실하게 찾고 네. 가는 장동민 선수입니다. 어, 아깝다. 진작에 좀 이렇게 쳤으면 우리가 퀄리티 있는 경기가 됐을 텐데. 자, 양세찬 선수의 마지막 쿼티샷. 긴장하네. 좋아요, 진짜 현명해. 저렇게 딱 리듬이 끊겼을 때 풀어주는 게 맞거든요. 네, 풀었어. 지금 준호 선배 아래로 훑어봤어, 인상 쓰면서. 야, 임진왕 프로님 또 왔다. 그 올이네. 임진왕 프로님 올이네. 그 올. 와! 안녕하세요. 어깨로 미네요. 연락스톤 또 오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좋았어. 잘 풀었지? 자, 자, 나이스, 나이스. 자, 이제 너희들은 필요 없어. 강재준이 문제지. 여덟 와! 아니야.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돼. 너무 위험해요. 어? 아, 에저드. 아, 몰라, 몰라요. 몰라. 그게 더 약간 좀 있을 수 있어. 진짜 몰라요. 와. 어떻게 플레이가 될지. 왜냐면 해저드 티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딱 한타 차로 이기자. 원래 오비인데 저거. 아, 씨. 저 원래 오비인데. 야, 나한테 다시. 자, 강재준. 네. 해저드 특설 티로. 자, 서드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뒷장 나면 진짜 이게 마지막 찬스야. 어? 어? 잘 쳤어요. 잘 쳤어. 잘 쳤어. 조금 까긴 했는데. 아니, 아니, 잘 쳤어요. 오!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우승 확정 짓는 멋진 샷! 이러면 김진호 선수 맥이 빠지죠? 네, 샷 이래 밖에 없어요. 저쪽으로 가지도 말아야겠다. 아, 저 공 벌려 가지 마세요. 김진호 씨가 해전드 공을 찾으면 돼요. 뛰어갑니다. 해저드 공 찾으러 뛰어가요. 아, 와, 쳤어요. 와, 진짜 이기고 싶나 봐. JJ. 예, 네. 타이틀 1번. 마킹은 안 했는데 1번. 자, 장동민, 김준호 씨 찾는 동안 장동민 세컨. 아, 약간 안쪽 맞으면서 우측으로. 하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오, 쳤어요. 좀 왼쪽인데. 아, 하지만 뭔 됐지? 엣지. 엣지. 아, 짧았어. 싱글한 곳이. 4죠. 형, 이글 하면은 현금 1억. 덩크슛은 3억. 거기 시작하셨어요. 자, 이러면 이글하고 1000만원 주고 9천 남기네요. 그쵸. 야, 그냥 이러면 그냥 생크가 나고 끝이 납니다. 네, 끝났네요. 생크병은 안 고쳐졌습니다. 아, 런닝 어프로치 너무 좋아요. 오, 너무 잘해요. 네. 어프로치. 아, 뒷땅이 났어요. 땅뒤, 땅뒤. 뒷땅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 어림없는 볼. 어림없는 볼. 오, 자, 잘 굴렸어요. 잘 쳤어. 잘 때렸어요. 잘 때렸어요. 아, 이것도 짧아. 오른발도 와야 돼요. 자, 늘게요. 네. 오, 늘던 건데. 늘게요. 패기 너무. 늘게요, 늘게요. 좋아요. 오. 와, 꽤나 공격적이었어요. 네, 잘했어요. 세트 껴! 너무 센데? 잠깐 되게. 아하. 파파. 약해, 약해. 아, 끝까지. 나풀. 네. 들어가야 돼요. 아, 자, 이렇게 해서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오!
바로 마무리합니다. 한청문을 고려하라. 최고의 또 기프트 회사 고려 기프트에서 1,000만 원의 상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1,000만 원 후원금 받기 3초 전. 아! 나이스!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오케이. 됐다. 보기 해저드. 아, 해저드. 해저드 보기. 하지만 뭐. 자, 이렇게 해서 우승을 거머쥡니다. 자, 우승을 또 하는 강재주. 아유, 와, 또 졌을 때는 승복하는 멋진 모습. 자, 판청물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와 함께 했는데요. 자, 김준호 선배님이 또 미우새 녹화하다가 그 강재준 씨한테 맞아요. 우리 같은 네. 자리에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네. 네. 그 얘기를 듣고 셋이 엄청 화가 나서 화가 났기도 하고 네, 죄송합니다.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사과합니다. 네, 그렇지. 얘네 둘이가 얘네 둘이인 줄 모르고 이분한테 근데 너가 기분이 되게 좋아요. 늘 무시당하다가 이렇게 스크래치로 정당하게 이기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골프는 나대지 말아야 된다를 엄청 했어야 되는데 오늘 날이 왔는데 둘이 풀이 주고 왔어요. 아니 여기 봐. 뇌가 흘러가지고. 뇌가 액체로 흘러가지고 젖었어요. 여러분들, 사람의 뇌 색깔은 이런 겁니다. 뇌가 흘러가지고. 뇌색남. 뇌색남이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 승리의 기쁨을 재준이한테 다 몰아주고. 맞아. 우리 둘은 또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약간 또 2등 또 3등에게 또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당연하죠. 예. 당연히 분배가 예. 7, 2, 1 예. 예. 700, 200, 100 아니 우리 원 팀이야. 이겼어. 야 너 기쁘잖아. 자 손 잡아. 야 너 신나지 않아? 원 팀 그래. 야 좋다. 그래, 조용히 해. 오늘 한준호 프로도 너무 미안해요. 게임이 너무 허접스러워서 굉장히 즐거웠어요. 아 근데 양세찬 씨의 파파파 올림픽으로 그래. 분위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정말 진짜 좋았는데. 맞아요. 그러다 재준이가 달려주고 네. 그리고 버디도 하시고 넌 뭐 했냐? 버디도 하시고 해저드 파하고 칩인 하고 넌 뭐 했냐? 전 생크. 생크. 방구나 생크 할 줄 어? 네. 방구나 부룩부룩 할 줄 알지. 이로바 아주 오바싸 오바싸 아주 판청물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 덕분에 재미난 콘텐츠를 마쳤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겸손하라. 네, 다시 한번 골프에 대한 또 겸손함을 또 배우고 어려움을 맞습니다. 또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촬영을 도와준 밸라스톤과 고려 기프트에게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더 재미난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짝짝짝짝 판청물을 고려하라. 고려하라!